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입니다. 오븐에서 왔던 거라서 이따 온 거라서 되게 뜨거워요. 그래요. 뜨겁네. 뭐 보고 뜨겁냐 하셨습니까? 아니, 네가 못 만지는 것 같아. 끝에가 좀 약간 이것도 약간 과자스럽긴 하네, 또. 자, 피자. 한번. 심프님 안녕, 안녕. 하세요. 씻기 전에. 빨리. 갖고 와, 이야. 여기다 올려줘, 왜. 밥이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밥이요? 왜요? 아, 그럴까요? 먹기 불편하니까. 아니요, 그 보이는. 먹기 불편하니까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네, 꿀쟁각도 부탁드려요. 피자 먹고 싶어요. 같이 먹어요, 신부님. 한 번 더. 이거 식자재왕 불고기 피자입니다. 신부님 드셔보셨어요? 식자재왕 불고기 피자. 새로 나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식자재왕에서 나오는 불고기 피자, 치즈 피자 있고.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피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맛있겠다.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음료는 코코팜 복숭아입니다. 캐리베리님 오셨습니까? 안녕. 아, 못 먹어봤는데 지난번에 왜 우리 리스토랑트 피자 있잖아요. 마트에 가시면 5,000원에 판다고 그랬잖아. 행사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5,300원인가 그래요. 5,300원. 안녕하세요. 이거 비주얼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만든 김치, 묵은지 볶음밥. 오, 이거 근데 무슨 미로 같기도 하고. 이거 형태를. 김자만을 마지막에 막 뿌렸더니. 근데 그게 더 맛있어 보이네요. 어? 고기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더요? 네. 맛있겠네, 유. 시간만 살짝 보고 보겠습니다. 조개구이 게시했어요. 맛있겠다. 싱프님 놀러 가고 싶네요. 잘 먹겠습니다. 먹읍시다. 궁금하네요. 이거 피자, 먹어야죠. 예. 피자. 네. 드세요. 하나 네. 주십시오. 네? 뜨겁네요. 네. 피자, 피자. 식자재왕 불고기 피자. 이왕이면 이렇게. 아, 뜨거. 로즈님께서 볶음밥 때깔이 장난 아니래요. 그쵸? 그쵸. 놀랬습니다, 지금. 저 더우네. 놀랬어요, 아까 저. 지금 피자 갖고 왔잖아요, 약간. 근데 왜 놀랐어요? 네? 오늘은 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묵은지 볶음밥. 슈티, 쪼미님 잘 놀고 계십니까? 하이. 슈티. 자, 잘 먹겠습니다. 피자 먹어볼게요. 뜨겁네요, 아직도. 네. 얘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얘는 한 200, 원래 레시피는 240도에서 8분이래요. 어머, 그렇게 더 많이 올려야 돼요? 네, 240도까지 올리래요. 별도의 해동 없이. 5분이요. 전기세 엄청 나왔겠는데? 시즈가 되게 쫀득쫀득하네. 어머! 식자재왕 또 실망시키지 않네요. 오. 꼬다리는 바삭하네요. 그러니까 치즈 굿입니다. 고기도 맛있고요. 괜찮네요. 응? 맛있다. 네, 맛있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어제 시차즈마트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모고천 동그랑땡 맛있어요. 신부님께서. 아, 동그랑땡 맛있어요? 모고천에서 나온 거야? 우리 현이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5분 쓰면 정기세가 상당하죠. 저희 초반에 막 오븐으로 디저트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때 막 정기세 폭탄 맞았어요. 예전에. 네. 정기세 폭탄 맞았어, 진짜. 몇십만 원. 그때는 컴퓨터도 막 두 대 틀고 막. 네. 이것저것 다 켜고 조명에다가 막. 감사합니다, 로즈님. 꿀잼과 고고. 이거 맛있네요. 네. 이거는 5,300원이네요. 우리가 산 데서는. 근데 아까 그, 지금 오븐에 들어가 있는 치즈 피자는 말 그대로 그냥 치즈만 잔뜩 올려져 있던데. 네, 불안, 치즈가. 불안하네? 제가 전에 먹었던 그릴드 피자 있잖아요. 그것도 불고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 좀 더 괜찮네요. 그릴드 피자, 불고기. 이거 처음에 끝에, 끝에는 좀 약간 그러네. 고구마 살짝. 저 끝에는 좀 못 따라가긴 하네요. 리스토랑테를. 응? 네. 무슨 차일까요? 리스토랑테가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서요. 맞네요. 도우가. 이 친구 좀 더 두꺼워요. 그리고, 리스토랑테보다 이 친구는 더 고온에서, 네. 구워서 그런지 끝이 더 바삭거리네. 빵만 있는 부분은. 리스토랑테가 210도. 200도. 아, 180만 200도에서? 네. 얘는, 제끼 240도까지 안 올라가서 230도로 했습니다. 당했다. 천천히 와야 되는데, 그 친구. 좀 여기다 넣어놓는다? 70피잖아요? 이거 넣어놔요? 모르겠어요. 먹다 보니까 어떻게 불고기 피자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도 괜찮긴 하네. 순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순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무슨 난 집에 와서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피자 꼭 사먹어야겠어요. 신부님, 피자집이 없어? 거기는? 아예 없어요? 브랜드 피자집 없어? 어머! 뭐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소가는데, 소가는. 어? 소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겉에만 좀 바삭바삭하고. 이건 탔다고? 탄 게 아니지. 아니, 타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이거는, 이 친구는 치즈피자예요. 네. 너무 안 보인다. 자, 잘라볼게요.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쟤네들은. 타진 않은 것 같은데. 테두리? 소가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검은색은 아니에요. 세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놔둘까요? 이렇게. 이렇게 놔둘까요? 응? 이건 좀 그렇고. 이 정도까지? 안녕하세요. 이 정도? 네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예.
피자집 옆에서 시내로 가야 하고요. 시내도 미스터 피자나 피자하우스는 없, 아, 시내에 나가도 미스터 피자나 피자하우스는 없어요, 식품이? 왜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포님은 차리세요. 피자집. 빨리 치즈피자. 지금 뜨거울 텐데요? 아, 그래요?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뜨거울 텐데. 브랜드 메이커 피자 먹으려면 한 시간을 가야 된다고, 식품이? 헐. 세희님, 왜요? 바빠요? 네, 이해할게요. 이해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캐리 누나가 채팅 많이 쳐줄 거예요. 네. 캐리 누나, 세희님 목까지 부탁드려요. 네. 이거 갖고 싶어. 치즈피자 안 찍었다. 뜨거. 한쪽에 해줘요. 한쪽에 하나 놔달라고. 이렇게? 얼른 찍게. 삐딱하게 세모로.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얘 안 되겠다. 아, 세희님도 지금 식사하신다고요? 아, 식사하는 중? 같이 맛있게 먹어요, 저희랑. 오케이. 피자. 왜? 싱크님이 처음에 김치전인 줄 알았대요. 아, 김치전이라고 할까요? 한입 베어 물어볼게요. 아, 너무 뜨겁던데. 어? 너무 뜨거워요. 천천히 먹어요, 그러면. 네. 식었어요, 이제 조금? 네, 가운데 괜찮습니다. 완전 꼬순네요. 김치전에 치즈 올린 것 같다고? 어때요, 맛이? 이거 치즈 피자인데. 아, 진짜 이거 치즈만 들어있어요, 진짜.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치즈 피자입니다. 어? 100% 치즈 피자인데 엄청 고소해요. 어떻게 된 거지? 현이님 오셨습니까? 현이 안녕? 1피자 5,300원. 안녕하세요. 현이 왔어? 반가, 반가. 이 친구는 또 이 친구 나름대로 매력은 있네. 그치? 그래. 신부님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12시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 맛있네. 네. 뭔가 특이하다, 이거. 네, 괜찮은 맛 괜찮습니다, 이거. 뭔가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씹다 보면 화가 안 나는 맛? 뭔가 한국인을 위한 치즈 맛. 한국인을 위한 치즈 맛 같습니다. 약간 우유 맛이 나요. 네. 이거. 와, 이거 뭔가 좀 특이하네요. 막 화가 날 것, 화가 신경질이 날 듯, 안 날 듯, 이런 맛이네. 다음에 또 사게 되면, 다음에 좀 더 보들보들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좀 많이 데워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예의에서 구워놓는 거라서 쎄서 그래요. 맞네요. 맛있네. 만족합니다. 그때 도 빼고. 네. 다음은 좀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네. 피자도 먹어봤으니까 이제 밥도 빨리 먹어봐야죠. 이거 뭔가 특이하잖아, 먹을수록. 네. 어? 짜지 않아요. 네. 진짜 고소기만 합니다, 진짜. 어? 짜지 않아. 역시. 이거 초코님 좀 드시겠는데요, 또 이거? 아, 그러겠네요. 응? 네. 요즘에 또 치즈, 초코님이 또 치즈의 맛이 들려가지고. 들리셔가지고. 네. 남은 뭐야? 어때, 남은? 남은 그거, 케이크요. 롤 케이크. 드셔보셨냐고. 맛이 달라졌냐고요. 캐리 누나 아니요? 냉장고 있어요, 지금. 아, 빵은 좀 딱딱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온에서 오븐에 구웠더니 끝에 부분이 딱딱해요. 네. 새로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자, 묵은지 볶음밥도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묵은지. 위에는 김자만 뿌려놨어요. 캐리 누나 롤을 안 먹었다니까?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오늘 좀, 조금 바빠서 살짝. 놔두고 갔어. 그리고 일하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첫 먹는 이건 첫 끼예요. 우리 현이님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심프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한 입 드셔보십시오. 아. 아! 떨어졌네요. 어디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식자재 마트가. 네. 아, 식자재 왕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다 사 드실 수 있도록. 정. 어, 맵다! 매콤하네요, 또. 첫맛부터. 채팅 왜? 많이 해요. 지금 채팅 칠 수는 있어요, 캐리 누나? 어디에요, 지금? 하트 두 개 떴다고. 어디십니까? 식자재 그 마트 보니까요, 재료도 있잖아요. 막 손질되어 있는 재료도 얼려서 냉동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네. 봉지, 봉지, 봉지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간편하게. 그러니까 바쁘신 직장인들을 위한 아니면 진짜 식당에서 있잖아. 바로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맛있다. 짱맛! 볶음밥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초코님은 무언지네요. 응? 여긴 제가 있는데요? 무언지가 맛있습니다. 네. 제이님, 제이님이 잘생겼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세이님. 지금 하고, 12시 지나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세이님. 네. 아, 매워, 매워. 솔차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오늘 좀 화질 좀, 그때보다 어제보다 더 낫지 않,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깨끗하죠? 깔끔하죠? 응? 깔끔하죠? 알람이 왜 안 왔을 거예요? 그러게요. 어제? 아닌데. 오늘 더 좋은데, 승부. 오늘은 선명한. 씹어! 현이 계속 튕기네요. 자, 나 이거 또 하나 더 먹고 싶지만. 로준님 뭐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어때요? 맛있죠? 이거 뭐지? 우리 오늘 사는 이 김자완도 먹을만하네요. 김자완이 대부분 다 맛있구나. 요게 오늘 게 성경 돌 김자완. 미소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맛있다. 안녕하세요. 매워 매워. 맛있죠? 매워 매워. 매콤 맛있어. 아, 뭐 얼굴 빨개졌어. 어. 세상에. 이제 입맛이 아주 싹 도네요. 싹 돌아. 엄마. 심포니 맛있게 매운맛.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잘. 맛있다. 로즈님, 괜찮습니다. 나가셨어요? 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약간 못된 친구들은 제이와 마니가 혼내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못, 안 본 눈 하세요. 모른 척.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바쁩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다 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뭐 그 정도는 뭐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많이 영화로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실제 보면 매력 넘쳐요. 응, 맞아! 심프니, 볶음밥도 종류별로 나와요. 금방금방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더라고. 자.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아. 퀄리티. 네. 남자분들도 아주 쉽게. 집에서 뚝딱뚝딱. 특히 식자재 왕이 있잖아요. 김말이 한번 튀겨서 드셔보세요. 네. 김말이
맛있어. 깨끗해요. 깨끗한 맛. 김말이 짱. 뭐 어떤 거? 싱크님 뭐요? 볶음밥. 볶음밥?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혼자 해 먹으면 되지. 내 친구는 탕수육도 맛있죠. 저희는 치킨 탕수육을 많이 먹었거든요. 치킨 탕수육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로즈 누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김장은 이제 더 뿌려줄까요? 그럼 한번. 이제 좀만 더 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나 지금 괜찮은데. 이것도 김자반이라고 안 쓰고 돌자반이라고 써있네. 생선까지 마서, 맞아. 우리가 거기서. 저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마트에는요, 그 있잖아, 식자재 왕에 거기 나오는 재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일반 그냥 마트인데, 한, 냉장고 한 7대 정도 있습니다. 어, 한쪽이 쫙 그냥 식자재 왕 있잖아, 제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이거는 김자반이 아니고 돌자반이네요. 이거 맛있네. 이것도 괜찮네요. 이마트께 그것만 맛있는 게 아니었어. 원래 좀 성냥김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성냥김 맛있다고. 어, 나 김자반 앞으로 그거 될 것 같아요. 김자반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우리 마트는요 7대가 아니라 10대도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보다 많겠네요 종류가. 어 그래요? 아니 신분이 보니까 무슨 창고 같은 데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식자재 맛이에요. 아, 매워. 볶음밥 맛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네요. 뭐예요? 끝내줘요. 뭔가 되게 조화가 잘 맞아요. 조화가 잘 어울립니다. 김과. 진짜 맛있어요. 신쿠님 PC구나. 고마워요. 근데 편히 보시게 둬도 돼요. 신쿠님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인사해주시고. 네. 일부러 저희가 매크를 안 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편하게 보시라고. 자주 못 가? 피곤해서? 장사 잘 됐든 자주 갔대요. 그래요? 장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역시 최고네요. 집밥을 한 게 더 맛있네. 살밥. 지금 밥이 섞여 있거든요. 햇반이랑 제 집밥이랑 찹쌀과 햅쌀이 섞인. 집밥이 더 쫀득쫀득하네요. 쫄깃쫄깃. 제발 그거 받으면 되지. 아, 왜 뭐가 필요하대요? 식자재 마트 갔다가 카드 잃어버려서 10년치 욕을 엄마한테 먹었대요. 그래서 안 주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카드를 안 주시는군요. 가게 매장 들어오는 거는 체크카드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자 카드는 다르지 않아요? 체크카드. 현이님 감사합니다. 부산현이 뭐하노? 부산현이 개인 면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매워요. 이게 묵은지가 진짜 매워. 진짜 청양고추 많이 넣고 볶아서 그런 건 항상 초코님 만드시고 말이야. 좀 무겁네. 그러니까 초코님이 반찬을 만드실 때 안 매우면 맛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음식은 매콤해야 맛있다 그런 관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운 고추랑. 엄마까지는 몰래 쓰는 게 아니지, 그치? 여러분, 12시가 됐네요.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귀여우셔. 잘 쓰셔야 됩니다. 치즈 피장에 더 먹어볼게요.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식자재와, 아이고, 이빨에 김자만 꼈네요. 웃으면 안 되겠어요. 요건 치즈 피자. 제 거? 사인할 때? 눈을 한 번씩 하고 넣어. 그 한 번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 네. 세팅 좀 잘 봐주고. 심포님 이름을 쓰신다고요, 아버지는. 카드가 심포님 건 줄 알고, 심포님 이름을 쓴대요. 피자. 좀 많이 익었어요. 로즈님, 로즈님, 오늘은 내 피자가 아니고, 내 사랑 피자가 아니고, 헐 피자네요. 헐 피자. 아, 시골은 현금이 최고예요. 대부분 다 현거래 많이 하지 않아요? 현금. 그쵸. 현금이 많다고도 하고. 메뉴가 순삭입니까? 이거 의외로 맛있어, 뭔가. 네, 진짜 짜지 않고, 진짜 고소한 맛으로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처음에 이제 오븐으로 데우기 전에 진짜 이 도우 위에 치즈만 잔뜩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설마 이렇게 했는데 진짜 100% 피자, 100% 치즈. 아무리 봐도 김치전이에요, 신프님께서. 이거? 김치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해요, 신프님. 맛있네요, 근데. 뭔가 굿. 정말 담백하다는 게 이런 것 같은데? 네, 동감. 동감 위에 동감. 치즈는 오븐에 잘 노릇노릇 구워져서 바삭하고요. 안에는 쫄깃쫄깃. 맛 좋아요.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 치즈 맛이 그냥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짜지 않고. 네. 오빠 시간이에요? 네. 며칠씩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꿀? 괜찮겠네요, 솔찬이 그것도. 한. 근데 나 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만 먹고 싶은 맛. 담백하게. 지금 매운 걸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럼 꿀 좀 찍어 먹어볼래요? 우리 꿀 항상 24시간 대기해요. 네. 캐리 누나 꿀! 캐리 누나 곰 꿀! 곰탱이. 오가닉 허니. 많이가 찍어 먹어볼게요. 오가닉. 내 피자 피신 시켜주세요. 지금 먹어볼까요? 담복. 난 조금만. 꿀치즈 피자. 응? 조금만 짤 거야. 네. 아, 꿀. 그 뭐야? 그 피자 이름 뭐죠? 고르곤졸라랑 달라요, 여러분. 아니, 꿀이 맛을 갑자기 뒤늦게 들어온 돌이 이거 굴러온 돌을 막 뺐어요. 네. 꿀맛밖에 안 나. 네. 꿀맛이 너무 강하네. 꿀맛이. 허니.
솔차님 실패.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있잖아. 은은하게. 뭐라? 이게 진짜.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네, 그쵸. 정말 치즈, 무슨 요즘 그런 체험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와서 내가 직접 치즈를 만들어서 위에 구워서 먹는 그런 느낌? 우리가 흔히 모짜렐라 치즈 막 이런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맛에 어울려. 뭘 쓰지, 여기? 불안한데? 근데 오늘 늦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익혀서 그럽니다. 네? 좀 많이 익어서. 아니 겉은 그렇다고 속에서 늘어나야지. 그러게요. 다음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요게 후라이팬에도 되는데 후라이팬이 더 빠르더라고요 시간이. 후라이팬 5분. 네. 5분으로 하시면은 10분. 8분에서 10분. 근데 5분으로 해야지 위아래로 완전 쫙. 치즈? 이거예요. 짜죠. 이거 보고 놀랐어요. 어? 이거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자마자, 눈에 띄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도 여기도 레시피에서 오븐 레시피를 가장 추천한대요. 이거 써있어? 네. 오. 오븐에 갈아치고 추천 써있습니다. 이거는 치즈. 뭐, 오븐이 어딨어? 아, 오븐. 추천. 아, 추천 조리법 중에서 오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프라이팬이네요. 네. 프라이팬이 맨 마지막이다. 네. 요거는 또 1시간 해동을 하셔야 된답니다. 뭐야? 어디에요? 후라이팬에 할 때는. 오븐은 바로. 오븐에 할 때는, 아, 후라이팬에 할 때는 오븐이 그게 짧은 게 아니었네. 짧다고 금방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그쵸. 그 총 시간이 1시간 5분이네요. 엄청 기네요. 네. 나랑 근데 꿀 찍어 먹는 것도 매력 있습니다. 꿀맛밖에 안 나지만 좀. 로즈 언니? 세은이에요. 세은이보다는 언니에요. 네. 끝. 그래도 만족합니다. 맛은. 다음에 좀 더 덜 익히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맛있어요. 네. 그럼 둘 중에 얘하고 이금 두 개만 있다.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많이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고기요? 어, 나는 치즈. 네. 많이는 고기를 더 좋아해서. 선생님 무슨 상관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라는 거? 언니라는 거요? 싱프님 매일같이 제이와 많이 찾아오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바쁘지만 본인 젊은 청각 없습니까? 싱프님 동네? 마을에. 네. 젊은 총각. 총각! 옆구리 좀 실어도 돼요. 겨울에 안녕하세요, 비게님. 겨울에 나타나겠지요. 비게님 오셨습니다. 어? 바랑이님 두 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다시 또 밥을 먹어볼까요? 아, 세혜님은 돌싱이에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와. 네, 맞아요. 코코팜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100만 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100만 년 만에. 사봤어요. 100만 년 만에. 근데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왠지 청포도랑 두 가지 있거든요? 청포도가 아니고 청포도가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왜? 나 이거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요? 뭐 진득하게 한 가지 좀 좋아해봐요. 청포도를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청포도 맛. 아이스에 빠졌다고? 아, 싱크님 아이스티
어디 거 좋아하십니까? 뭐 립톤 아닐까요? 강이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립톤이. 난 진짜 아이스티. 네? 오리지널. 어떻게 만들어 먹죠? 홍차 입으로. 많이 만들어 드세요. 네. 비계님 복숭아 맛 맛있어요 이거? 코코팜. 복숭아 맛 맛있어요. 이슬님께서 레모청에 홍차티백 우려서 먹으면 맛있대요. 한번 나중에 해먹어 볼게요. 아, 코코팜 엄청 좋아해요. 많이들 이 씹히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복숭아 맛만? 왜? 저는 사실 복숭아랑 청포도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청포도는 음료수 색깔이 조금 깨끗하고요. 네. 복숭아는 불투명해서 화면이 좀 보이겠다 싶어서 이거 샀는데, 그 다음에 이 분홍분홍해서 샀습니다. 분홍분홍. 아, 포도맛은 먹어본 적이 없대요. 정답이네요. 안 먹어봤으면 모르죠. 많이도 안 먹어봤어요. 아는 언니가 과일청 가게예요? 신부님? 고마워요. 와우. 잘 드십시오. 아. 우와. 아. 어머, 이게 누구야? 여행 끝났어요? 아니잖아. 오늘이 마지막? 잘 놀고 계십니까? 이거 묵은지 볶음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뭐지? 색깔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있잖아. 제가 색깔을 조금 더. 묵은지는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왔을까요? 김치 국물 전혀 넣지 않았어요. 네. 김치 국물 1도 안 들어갔어요. 김치 국물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쵸. 색깔이 되게 울긋불긋합니다. 근데 묵은지는 노란 색깔이잖아. 하얗잖아요. 네, 솔찬이 본 거 아니에요? 에이, 봤지 또, 아까. 아닌데? 솔찬님 오기 전에 했는데? 그쵸. 희한하네. 찍으셨네요. 아, 파프리카 가루? 비트 가루? 비트 가루 넣었어요, 비트 가루. 네. 색깔이 예뻐졌어요. 너무 매간 거예요. 너무 하얘서. 눈팅 하다가 봤어요. 공지 보고요. 아, 찍었어요. 자, 오랜만에 추천 한 번씩 눌러봅시다. 추천. 이제 아프리카가 약간 시스템이 또 바뀌고, 요즘엔 자꾸 자주, 네. 자주 바뀌고 있네요. 개편이 많이 되네요. 계속.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정산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랭킹이 바뀌었어요. 그 뭐 그다 크다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지만, 예. 뭐 그렇대요. 맛있다. 용량? 반갑습니다. 김자반 이렇게 맛있는데 왜 그동안 김자반을 안 먹었을까요 제가? 어떤 맛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알고는 있었잖아요. 있는 줄은. 아니요, 그냥 잊었어요. 잊으시오. 그냥, 볶음밥 안에 블랙버스 소시지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김가루만 생각했거든, 그냥 밋밋한 김가루만 생각했었거든, 원래 그냥 볶음밥 할 때 나오는 그런 김가루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아마니. 그 오빠 왔다고? 그 오빠 맞네. 엄청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 수사대. 나 저한테 게임 같이 하자고 메시지 왔던데. 무슨 게임이요? 게임 초대 메시지.
그럼 그냥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하트 챙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그런 거만 보내지 말고 네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겠죠? 아, 심프님 말고? 심프님 말고요. 아는 뭡니까, 오빠님? 고양이 그... 맞아요. 고양이 그림 있는 건 알지만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방송용? 방송용 카톡 아이디. 그래, 자꾸 하트 보는 그거 있잖아. 달라는 거잖아. 그거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점수 같은 게 올라갑니다. 보내고 나면. 네. 방송 끝나고 게임하세요. 전 안 합니다. 무슨 게임이시죠, 원래? 식사합시다. 네. 동생, 친구, 어머님께? 근데 있잖아. 옛날에. 네. 그런 거 할 때 약간 비굴하게 그 있잖아. 초대해야지만 뭐 초대하거나 많이 해야지만 뭐 아이템을 준다거나 뭐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것도 안 하게 되더라, 난. 그런 게 제일 많죠. 근데 많이는 다 보냈죠? 네. 모르는 사람도요. 저한테 저장돼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서 보냈어요. 비굴하게. 잘하셨어요. 좀 지나면 하트가 차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있잖아. 근데 나는 안 보냈어요. 괜히 그걸로 다시 뭔가 시작될 것 같아서. 그럴 사람도 없지만 없고.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따봉따봉. 그래도 요즘에 제일 재밌는 거는 여러분 제이와 마니 아닙니까? 아닙니까? 오늘은 1차 이렇게 먹고요. 2차는 뭐 봐서 공상 좀 떨려고 2차는. 이거 맛있네요. 5,300원. 일반 우리 냉동 그런 오뚜기나 뭐 리스토랑테나 이런 피자들보다는 300원 정도 조금 더 비싸지만 네. 또 이거 나름대로 매력은 있네요. 맛있습니다. 이 뭔가 이거 부담 없는 이 고소함. 진짜 고소해요. 치즈 피자. 공상이요? 네. 테이블 앞에다가 소주 한 병만 놔두고 마시려고요. 2차는 리방에서 19분 걸고 방송하겠습니다. 얘기 좀 하려고요. 완전 호구밤 안 비싸던데요? 저희 마트에서 1650원 판매합니다. 1650원이었어요? 맞다. 네, 2000원도 안 했어. 2000원도 안 했어. 네. 무서워요. 진짜 생소주 앞에 딱 한 병 놔두고. 일단 생각은 그래요. 응, 안 싸더라고. 아, 안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나쁘지 않네요. 도망가자고? 무섭다고? 안 돼, 싱뿐. 근데 진짜 요즘 편의점은 너무 비싸가지고. 와, 진짜 편의점 장난 아니야. 편의점 뭐, 음료수 하나 사면 막, 2,800원, 3,800원 막. 너무 비쌉니다. 아니, 여러분.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네. 이래서 유통기한도 좀 같이 똑같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마트에서,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 있잖아. 가격이요.
반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라술 하셨습니까, 현인이? 어, 요즘 좋으세요, 좋으세요, 현인님. 좋으세요. 신나셨네요. 펌프로 음료수 큰 거 1,000원으로 할인하 그럼 음료수 어떤 거예요, 손차님? 1,000원 하는 거, 할인하는 거 한 번씩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다, 이름 뭐지? 팡, 무슨 팡? 팡은 행복, 아. 팔아. 근데 그렇게 그거 맛있진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뭐, 물도 팔, 물도 1,000원 할인하고, 탄산수, 오란씨, 뭐 그런 거. 편의점 스팸 미쳤어요. 작은 스팸이 5,000원 넘는데요. 형만한 거. 너무 비싸. 식자재마트 가면 큰 것이 1,000원인데. 그래, 그거 너무했다. 5,000원? 스파클링 척보다. 아, 봤어, 봤어. 아! 맞아요. 우리 오늘, 우린 동네마트에서 샀거든요. 동네마트에서 샀는데, 거기도 하더라, 얼마였어요? 거기 정도 비쌉니다. 거기 1,900원이었어요. 1,900원. 그런 걸로 낚는다. 그런 걸로 이제나. 그런 거는 낚나 보다. 미끼 나랑 붙어 있는 건 세일 붙어 있는데 1,950원. 아니, 전단지 광고할 때. 아. 네. 그리고 계란 하나에 500원이나. 어? 계란은 진짜 비싸요. 아, 맨날 까먹네. 나 뭐야? 그거 어디 팔아요? 아무 편의점이나 다 팔아요. 감동란. 아,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네. 편의점에 다 들어와요? 네. 아, 맞다! 여러분! 여러분! 아? 이거 먹고 말해야 되거든요? 신났어요, 갑자기. 복숭아 샀는데 하나에 4,000원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1등급 사셨습니까? 1등급? 드디어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왔대요. 네. 누구예요? 봤다는 사람. 지방에는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 아닌데 서울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쵸. 서울도 그런 큰 재래 그 막 무슨 상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큰 데가. 네. 네, 피자도 드디어. 드디어 피자들을 구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통시장에서는 오늘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트에서는 못 보고 전통시장에서. 네. 근데 한 바구니에 10,000원 하더라고요. 네. 비싸. 한 바구니에 10,000원. 반 바구니 정도가 몇 개, 이렇게 5,000원? 몸살 났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왜 아프십니까? 네, 로즈 누나 빨간 자두 맞습니다. 자두인데 속안이 빨간색이고, 네. 검붉은 물이 쪼르륵 체리처럼, 그렇게 체리처럼. 네. 대빵 체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대빵 체리.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대빵, 이렇게. 피자도는 비싸대요. 그리고 맛있고,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 피? 붉은 것 때문에? 그래서 체리도 맛있나요, 여러분? 검붉은 그래서... 게 맛있다? 뭐 때문에 맛있을까? 드세요. 드십시오. 한 조인나. 야, 샤샤샤. 피피 또는 자두인가요? 네. 속이 검붉은색. 어, 맞아요. 네. 앵두는 근데 잘 안 팔잖아, 심프니. 심프니. 앵두. 어, 내 나라는 건데 이거. 솔찬님, 빨간맛.
빨간 맛. 궁금해. 올해 들어서 피자도 드신 분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어, 싱크님 동네는 없는 게 없네. 아, 있네, 피자헛. 어. 브랜드 피자. 브랜드 피자 없고. 좋은 건 다 갖고 있구만. 시골에 나무지, 싱크님 나무는 아니잖아요. 아,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네요. 어, 이 불고기 피자는 조금 식으니까 조금 짭짤해지네요. 약간 짭짤해지네요. 갑자기 저도 여기 한 표를 더 주고 싶네요. 치즈 피자에. 요거부터다, 저거부터다. 지금 먹이가 더 달라요. 무화과 나무? 아, 집에 무화과 나무 하나 있으면 진짜 좋은데. 대신에 근데 무화과 나무 집에 있잖아요. 온 집이 있잖아요. 벌레도 날라. 아, 그래요? 농약 안 치면요. 네. 무화과 그거, 달달한 그게 너무 많이 풍겨가지고. 네. 벌레들 진짜 많이 꼬이거든. 그 다음에 무화과 이거 만약에 안 따잖아. 네. 그럼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무화과는 정말 난리 나. 감도 좀 난리 나지만 무화과는 정말 더 난리 나. 그러겠네요. 난리 나겠네요. 무화과가 몸에 그렇게 좋대잖아요. 그쵸. 무화과요? 비게님. 아, 비게님. 비게님이 무화과입니다. 방 끄였어요. 오늘은 다들 뭐 드셨어요? 무슨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에유. 그리고 저희 섬은 좋았던 게 싱크님 산딸기가 엄청 많았어요. 어... 아니 있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걸 말해봐요. 싱크님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뭡니까? 싱크님 싱크님 땅끝 마을이요. 살딸기는 지금도 있어요. 살딸기 녹차 맛이요. 충남 보령 대천 쪽에 원산도라는 섬이에요. 원산도 바라기입니다. 오늘 점심은 버거 드시고 저녁은 삼기. 좀 건강하게 챙겨 드십시오, 바라기님. 잘 못해도 도시락이라 도시락으로 드십시오, 도시락. 그래. 도시락도 싼 건 좀 싼 거 있어요. 도시락? 3,000원까지 있습니다, 제일 싼. 도시락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지, 먹으러 가야지. 맨날 먹으니까 못 먹겠던데, 그것도. 편의점에 파는 편의점 도시락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의점 도시락 너무 짜요? 맞죠? 좀 간이 세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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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반찬 하나에다가 밥만, 알밥 하나 사서 먹으면 되겠네. 비싼 건 또 무지 비싸요, 또. 아! 그냥. 아, 비게님은 도시락 괜찮습니까? 비게님 입맛이 딱 맞아요? 아우, 안 짜고? 지금 관리가 안 되네. 제님 왜 자꾸 웃으시냐고요? 실성했어요, 여러분.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어요? 메솔차님 왜 웃어? 다 궁금해하시잖아요. 쌤미도 궁금해하시고. 비게님 웃지 마요. 그냥 웃은 거예요.
아, 싱크니 요즘 한석 도시락은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석 도시락. 맞아. 유정님께서 저 들어와서 너무 좋으신 듯. 이라고 하시네요. 네, 허파에 바람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어. 아, 싱크님도 안 드셔보셨어요? 그, 한석 도시락? 한석 도시락 하나에 얼마예요? 요즘 가격대가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먹어서 안 먹는다고? 맞아, 시골은 없어. 원산도에는 없대요. 저희도 주변에서는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못 본 것 같아요. 그 뭐지? 한솥 도시락이. 고향이 원산도. 네, 알겠어요. 태안이에요. 네. 신부님, 미안해요. 신부! 아, 백인님 동네는 있습니까? 한솥 도시락. 되게 비싼 거 빼고, 옛날에 우리 그, 저쪽에 병문안 갔을 때 그거 먹은 게 한솥 아니에요? 네. 아, 도시락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거 안 먹어봤어요. 밥버거. 밥버거. 그것도 조만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먹을만해요, 밥버거. 하,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데 뭐 두 개 놔두고 먹을 수도 없고. 아, 뭔가 또 메뉴가 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봉구스 밥버거. 바라기님이 특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솥톡 특집. 네, 솔찬님, 봉구스 밥버거요. 먹을만해요. 공지버거 겁먹고 왔는데 평소랑 같네요. 아직 1차전이라서 2차전 안 했어요. 네. 2차 리방에서 앞에 소주 한 병 놔두고 할 거예요, 쌤님. 1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뭐 평소와 다를 건 없고요. 네. 요렇게 밥 먹고요. 솔찬님 동네에는 봉구스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봉구스 뭐뭐 이런 거 다 있긴 한데. 네. 그걸 어떻게 먹죠? 그거를 이렇게 무슨 종이에다가 이런 데다 싸주는 거 아니에요? 밥버거? 소주요? 그럼요. 다음날 출근을 못해서 그렇죠. 출근 못하는 건 햄버거처럼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출근을 못하는 건 아니고 머리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소주는 햄버거처럼. 옛날에 라이스 버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라이스 버거 맞나? 아니지. 뭐 말씀을 하십시오. 남았어요. 왜? 이 약간 블랙버스 소시지 저는 뭐군지. 얇게 눌러서 손가락으로 드셔야 된다고요, 솔찬님? 밥버거요? 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어야 돼요? 퍼먹어. 꾹 눌러서 먹는 거. 꾹 눌러서 햄버거 포장처럼 해주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는요? 저 한 잔이요.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주량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술도 안 먹으니까 주량이 줄어드나 봐요. 그쵸, 저희 술 거의 안 먹어서. 지금은 제가 얼마큼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아, 비기님 라이스 버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근데 의외로 마니님이 술을 잘 드세요. 근데 빨리 먹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천천히. 다음날 머리 아파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천천히 오래. 친구님 맥주 3캔? 아, 그러면 소주 한 2병은 먹겠네요. 9시 반 후라이팬 닦을 때 쓸게요, 유정님. 네. 9시 반 너무 독해요. 아, 큰 거로? 아, 심프님, 소주 나이 못 먹고, 소맥 3잔까지 가능? 3잔 드시면 어떻게 돼요, 심프님? 소맥 3잔 드시면 어떻게 돼요? 주사. 엄청 못 마신다. 그래도 비게님 소주는 마실 수 있어요? 사요나라 어떻게 돼요?
사요나라. 근데 소주든 맥주든 그러니까 섞어 마시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술만 한 가지로만 섞어 먹으면 머리가 진짜 아프더라고. 저는 차라리 소맥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맥이요? 네. 제가 제대로 말아드릴까요? 아니야. 그 방송하기 전에는 그 있잖아 밤새 아침까지 술 마셨어요. 그래서 막 대문 앞에 잠깐 좀 앉아있고 뭐 이랬었어. 자주 못 만나니까 어쩌다 한번 만나니까 만나면 반가워서 늦게까지 좀 늦게만 와하기님 어? 술 마셨네. 일하는 곳에서 회식했는데 소맥 계속 받아 먹다가 집에 와서 근데 이게 소맥이 무서운 게 뭐냐면 네. 그 있잖아 처음에는 맥주 같은 맛 때문에 맥주 마시는 줄 알고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쌓여요. 그러다 한 순간에 뻑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칵테일하고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서운 게 칵테일이잖아요. 달달하고 맛있다고 계속 먹다 보면요 한 순간 진짜 사정 없이 가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피게님, 저도 얼굴 빨개지잖아요. 새빨간 빨간 맛. 한 잔만 먹어도 아주 아주 한 대병 마신 것처럼. 많이는 얼굴색이 잘 안 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위험하죠. 에탄올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요정님. 저희 형부 보니까 한 잔만 먹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빨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하게 빨간색은 아니지만 네. 나는 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되긴 하잖아요. 근데 심하게 빨개지죠. 아니 안 받는 사람은 진짜 빨개져요. 그냥 아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피부가 좀 검으신 분들이 빨개지면은 완전 검붉어진 색깔이 되고 얼굴이 좀 밝으신 분들이 빨갛게 보면 빨개지면 그냥 빨개지는 거죠. 그 차이죠. 피부 색깔 톤에 좀 영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님 주사가 있을 것 같아요. 싱크님도 네. 싱크님도 주사가 있을 것 같고 다 주사 네. 주사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술 많이 먹으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냐 약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요. 난 없어요. 난 많이 먹으면 자요. 네. 많이 먹지 않아서 그래요, 싱푼이. 정말 많이 먹잖아요. 잠을 못 자요. 싱푼이, 그건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싱푼이 다음에 한번 많이 한번 드셔보셔야 되겠어요. 그건 많이 드신 게 아니에요. 아, 주사 없어요, 세희님은? 많이 드셔보십시오. 평소 드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셔보십시오. 심장 두근거려서 바로 자요. 식품이 다음에 콜? 소맥 10잔 정도 마셨는데 정신줄 잡았어요. 아 그래요? 10잔? 소주 엄청 조금 들어갔겠죠 바라기님. 아니면 의외로 잘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런 분이 더 무서워요. 나중에 술 맛을 깨달으면은 더 무서워. 근데 술 있잖아. 진짜 많이 먹으면 먹을 때는 괜찮아요. 차라리 나중에 빼내더라도 먹을 때는 괜찮지만 네. 머리 아픈 건 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날. 어릴 때는 잠깐 기대기만 해도 잠만 눈 한 시간만 붙이면 술이 다 깼거든요. 시간이 가서 술이 안 깨.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맨날 뭐 숙취해서 막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어릴 때는. 해장술.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 해장술, 해장국. 주는 대로 안 먹었잖아요 현이님. 주는 대로 먹지도 못했으면서. 뭐 그래도 나름 현이 뭐 잘 먹었죠. 더 캔맥주에 빨대 꽂아서 먹는 거는 고수 아닌 그 뭐지 뭐라 그러더라. 중독 아니에요? 알코올? 싱푼이. 아 근데 맥주는 빨대 꽂아서 드시는 분 많습니다 여자분들. 많아요. 왜요?
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무알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캔에 입을 대기 싫어서 막 이 그런 거 있잖아. 그 알코올 성분 별로 없는. 어, 네 현이님 다음에 안 마시면 혼날 줄 알아요. 네. 둘 다 또 미선님이랑 같이 공짜이 돼가지고 나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 현이요, 주는 대로 받아 먹다가 몇 잔 먹지 않았는데 밖에 나가 사라졌다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제 술을 이제 막 취하니까 이제 도망갔다가 나타난 거잖아요. 맞아요. 거짓말 한다, 거짓말해. 어? 한참 안 나타난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잡으러 갔죠. 도망가 있어.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현이님. 주는 대로 받아 먹다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갑자기 사라졌어, 해가. 네. 아, 맥주에 사이다 타먹어도 맛있어요? 심포님? 근데 항상, 정모 때 사람들 모여서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긴 하는데, 술을 네. 잘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네, 정모 때. 네. 그래서, 늦게까지 밤새서 얘기는 하고 노는데, 술은 계속 뭐 달리거나 마시진 않더라고요. 다들 그냥, 다들 그래도 몸을 살리시더라고요. 네. 그나마 보배님이 좀 잘 드셨는데. 보배님도 몸을 살리셨죠, 이번엔. 맞아, 2차 정모 때는 몸을 살리셨습니다. 보고 있을 보배님. 네. 번개 때도 몸을 살렸죠. 보배님은 진짜 술 진짜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좋아하세요. 뒤끝이 좀 안 좋아서. 막 춤을 춘다거나. 정모, 그치. 술을 마시러 간 건 아니죠. 근데, 주거니 바꾸니. 근데 그렇게 많이 또 있잖아. 죽으라고 먹자고 달려드는 사람 없으니까 또 편하기도 하던데요. 그쵸. 너무 안 마셔서 살렸습니다. 너무 안 마셔서. 아니, 그 의외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생각하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막 죽자고 마셔요 달려들면은 그것도 피곤한 일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맞습니다. 좋았어요, 되게. 서로 권하지 않고 1차, 2차 다 좋았습니다. 자기 알아서 뭐 괜한 자존심 부렸다가 막 이제 휘까닥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게 너무 그게 괜찮더라고. 마실 사람은 마시고 그냥 안 마시다 안 마시고 다만 먼저 가서 자는 일만 없으면 되죠. 먼저 막 그 거실 바닥에 막 굴러다닌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네. 다 같이 놀 때 놀고 적당히 놀 수 있는 시간까지 놀고. 뭐예요? 유정님께서 106개를 뭔가 이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 뭐예요, 106은요? 고맙습니다. 106은 뭐죠? 이름 106. 유정님 숫자풍인가요? 유정님 숫자풍이에요? 유정님 106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6? 그거 아니에요? 백녀씨. 백녀씨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백녀씨였습니까? 네. 106번 사과한다? 106배? 네. 그거 많이가 말했어요. 아, 바랑이님 뭔지 알 것 같습니까? 뭐예요? 뭔지? 말씀해보세요 한번. 106이 뭐지? 제이님 나이와 마니님 나이와 유성님 나이래요. 어? 맞습니까? 그림이 없는. 맞네요. 맞네요, 유정님. 별풍선은 조금 썰렁하네요. 그렇네요. 랄랄랄. 오늘 있잖아. 네.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냥 여러분 찬찬히, 수다 좀 떨다가, 2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 한 개만 갖다 줘봐. 지금 저기 없어. 물 갖다 줘봐. 얘 지금 조금 물 부어줘야 되는데 지금 물이 없어. 자, 일단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아,
투 프렌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바이. 이따 봬요. 대화나 하죠 뭐. 떠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이상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인증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아프리카 전화하라니까. 옥자에 나오는 미자? 비게님, 나 진짜 비게님은 네. 좀 얼굴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대충 짐작은 가요. 어떤 이미지일지. 근데도 궁금해요. 유정님은 미자 말고 옥자래요. 비게님도 약간 4차원인 것 같아. 비게님 빨리 공개하십시오. 오늘도 마니님의 마니 TV 하시나요? 누가요? 바라기님이 물어보셨네요. 호식이요? 세혜님이요? 그대를 요리할게요. 비공개 미개. 19호 걸고 술방 하신다고요? 글쎄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세혜님 글쎄요. 어떡할까요? 오늘은 근데 뭐 아무튼 그래요. 조금만 더 있어 봅시다 우리. 뭐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혹시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랜만에 그 학이다 뭐 만든다 그러면 또 학을. 근데 의외로 또 만들면 만든다고 또 학을 띄고 네. 안 만들면 안 만든다고 또 학을 띄고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랜만에 아니면 아 따끈따끈한 케이크 하나 만들어 볼까요? 비트 가루나 파프리카 가루를 이용해서. 마니님은 아직 배고 아 그거 넣고요? 그동안에 민트 색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만 했잖아. 파란색 보라색 이제 우리 비트 가루랑 파프리카 가루 생겼으니까 그걸로 색깔 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네요. 혹시 더 유튜브 댓글 작은 씨 뭡니까? 아니 요즘 작은 씨 착합니다. 요즘 착해졌어요. 착해지셨대요. 네. 히어 티유님도 원래 오시는 분 아니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건영씨 봤어요. 웃겨요, 세희님? 차건영님이 여자분이시다. 에? 아, 여자라고 막 그랬어요. 어?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차건영씨 여자였어요? 네. 나 댓글을 못 봤어. 전 여자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 그래요? 어머, 세상에. 내한테 독침을 품고 아닌가? 독침 나이가 궁금해. 나이는 좀 어리실 것 같은데. 네, 되게 어린 친구일 것 같아요. 마니님이 다 보이게 해놨대요. 네, 맞아요. 갈치조림편 보면 두 개 보여. 아, 그래요? 혹시 솔찬님. 아, 또 요즘에 지니님. 네, 댓 봤어요. 리플 달려다가. 참았어요? 말았어요. 오늘 돌자반 사는. 이것도 살면서. 시리즈로 있더라고. 시리즈로. 이거 드셔보신 분. 스낵김 양만에서 나온 거래요? 양만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딱지만한데 왜 이렇게 비싸요? 어? 그러게요. 쥐꼬리만한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애들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스낵김 칠리소스
이게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에서 한 네다섯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바베큐 맛도 있고요. 나 이제 검증이 안 돼서 두 장의 김이 쌀 스낵을 감싸 바스카고니 한 것처럼. 쌀 스낵. 이게 바베큐 맛, 새우 맛, 새우 맛 있었고요. 칠리 소스 맛, 그리고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 하나 기억나십니까? 구운 옥수수. 아, 군 옥수수 맛.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가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싱푼님, 동네엔 이거 있어요? 싱푼이, 아, 이름 까먹었다. 원산도? 원산도. 원산도에는 없죠? 태안이에요. 알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건 있죠? 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있구나. 있구나.